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지 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 가서 10,000원 주고 교육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함께 사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교육을 할 때는요, 교육생들에게 나눠드릴 상품을 몇 가지 사갑니다. 근데 아무거나 사가는 것보다는 교육에 필요하고 교육 내용과 연관된 상품을 드리면 더 분위기도 업되고요, 강의에 재미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강사분들이 준비해 가시는 상품이 있다면 다이소에서 유용한 제품들을 함께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이소 구경 가보실까요? 고고고! 강의 때 쓰면 좋을 만한 상품들을 10,000원으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소 함께 가보실까요? 다이소가 정말 살 게 많거든요. 주로 저는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선물로 드리는 편인데, 그때 제일 만만하게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과자류예요. 가볍게 드리기도 좋고 그리고 저도 부담이 없는 그런 선. 근데 그냥 아무런 과자를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자를 드리더라도 의미를 담아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쇼핑백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과자 하나를 주더라도 재미난 과자로 선물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골드바 이런 거 어른들이 드리면 참 좋아하겠다. 이런 거 말고 이게 황금골드 초콜릿인데 교육 때 게임으로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이게 지금 3,000원이에요. 비싸다. 이마트 같은 데는 이거보다 좀 양이 많은데 가격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과자의 이름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퀴즈를 잘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에이스에게 드린다는 의미로 에이스를 선물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가격도 괜찮고요. 또 번들로도 파는 경우가 있어서 마트에서 이거 사시면 좋아요. 이게 하나에 1,000원. 그리고 또 과자의 이름을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예감. 예감은 뭐예요? 감이, 예감이 좋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께도 이렇게 감이 좋으시다. 특히 저는 뭐 관찰력 퀴즈라던가 순발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퀴즈를 교육 중에 가끔 드리는데 그때 맞춰주시는 분께 감이 좋으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이걸 드리기도 합니다. 얘가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1,000원. 갈릭버터 맛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걸 더 좋아합니다. 이게 맛있어요. 또 이런 것도 좋아요. 교육생 중에 되게 무뚝뚝하시고 교육에 잘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대로 두면 교육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불만을 느낄 수도 있고 억지로 계속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게 강사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센스있게 그들에게 퀴즈를 드린 거예요. 퀴즈를 들고 맞추시면 이런 무뚝뚝한 감자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해할 수 있는 걸 드립니다. 뭐 1,000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교육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름을 좀 비슷한 걸로 좀 맞춰서 해주시면 좋고요.
좋은 게 많네요. 뽀빠이 이런 옛날 상품들도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뿌셔뿌셔 어떤 걸로 줄까요? 이거는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팀별로 게임을 하거나 팀별로 그런 어색함을 잘 푸신 조에게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뿌셔뿌셔 이거 꺼내드릴게요. 그래서 어색함을 잘 뿌린 팀에게 선물로 드리겠다 하는 거, 그건 게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에서 성공을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팀에게 첫 번째 퀴즈 선물로 숨겨놨다가 줘야 돼요. 보여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기대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몰래 숨겨놨다가 가방을 하나 준비해서 쇼핑백을 거기서 막 부스럭부스럭 해가지고 꺼내대요. 그래서 짜자잔 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모두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뭐 매번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리면 참 좋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물론 받으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부담이 돼서 아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이건 정말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사실 그 교육에 의미를 담아서 드린다는 의미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필요 없지 않을까, 이건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아요. 왜냐면 게임 그냥 그 교육에 물론 실용성이 높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좀 떨어지더라도 교육에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업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용템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거 실제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싹스틱이라고 얼룩 묻은 데에다가 물로 쓱쓱 해가지고 닦아내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이 의미를 담아서 예를 들면 고객한테 받는 스트레스 또는 동료에게 그동안에 받았던 뭐 상처들 이런 것들을 싹 없애시다 없애시라는 의미로 어떤 퀴즈나 또는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분에게 이런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잘 맞추시는 분께는 쪽 같다라는 의미로 이거 빨래 집게를 선물해드려도 재밌습니다. 이런 빨래 집게, 쪽 집게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좋아요. 이건 총 지금 3,000원, 5,000원, 3,000원, 4,000원, 1, 2, 3, 4, 5, 5,000원, 6,500원까지 안에는 한번 채워볼게요. 저는 사실 집 앞에 로또 명당이 있어서 가끔 사실 거기서 자주 명당에서 로또를 사서 드리는 편인데 사실 로또도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좀 이름을 매치해서 선물 들고 요새는 어른들도 이런 키덜트라 그래서 장난감을 좋아해서 이런 걸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게임도 있네요. 룰렛 게임 이런 것도 좋겠네요. 나중에 활용하면 또 옛날 우리 추억을 되돌릴 수 있는 게임들도 있네요. 공들 그리고 룰렛 게임 아이스크림인데 슈팅 아이스크림 재미난 거 정말 많네요. 쓰고 부자되라는 의미로 이런 은행놀이 세트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큐빅 저는 보통 살 때 그 용도나
이름을 많이 보고 교육의 그 주제와 퀴즈 같은 거에 많이 매치를 시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화이트보드로 활용해서 팀들 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요. 저렴한 걸로 이런 2,000원짜리 너무 유아틱하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팀별로 하나씩 구매하시면 보통 한 5개에서 4-5개 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시면 한 10,000원 정도 나올 텐데 펜도 딸려있으니까 뭐 우리 그 골든벨 퀴즈 같은 형식으로 팀별로 퀴즈를 드리고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 한 분씩 정해서 쓰고 지우고 같이 쓰고 지우고 뭐 이렇게 하는 팀별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걸 영상으로 남길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많네요. 이런 마이크. 마이크도 하나 사두면 실제 마이크가 아니고 장난감용이기 때문에 뭔가 기분, 분위기 전환할 때 좋을 것 같고 이런 확성기도 있고요. 손가락 가리키는 지시봉도 있는데 교육생들 간에 서로 지시하면서 뭐 이미지 게임 뭐 이런 것처럼 팀별로 게임할 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키덜트 분들 강아지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펫블럭 또는 아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하시고요. 종이 이런 점토를 이용해서 교육 때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교육할 때 유용한 게임들도 있어요. 활동하는 거. 슬라임, 요새 슬라임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스트레스 푸시라고. 아, 이것도 좋겠다. 요새 그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CS 교육할 때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고 고객들에게 고객을 응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동료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할 때 이런 거 선물 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의외로 이게 처음엔 뭐야 하는데 만져보면 은근히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핑크색으로 이거 하나 컬러링북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있네요. 컬러링북이 어른들을 위한 힐링북 컬러링북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디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저는 하나 더 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귀위계 하나 이거는 경청을 잘 해주신 분들에게 뭐 귀 앞으로 귀 관리 잘 하시라는 의미도 좋고 경청을 못 해주신 분에게도 드려도 좋아요. 예를 들면 잘 못 알아듣거나 또는 실제로 잘 안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경청하시라는 의미로 재미삼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멘트를 하시면서 500원 또 마지막으로는 잘 맞춰주시는 분에게 쪽집게 같다 라는 말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총 만원으로 이거 한 6개 정도로 마시겠습니다. 괜찮아?